멘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돌 멘탈 관리의 면가 소년 멘탈 캠프, 저는 멘탈 조교 데프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 옆에는요, 와, 컴백과 동시에 국내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는 줄 세우기 내가 봤다! 내가 봤어!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글로벌 인기 아이돌 NCT 드림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이분들 얼마 전에 소년 멘탈 캠프 2기를 수료하고 더욱더 단단해진 멘탈로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아우 멘탈 죽으러서 제 마음도 뿌듯한데요. 자 우리 소년들 잘 지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저번 2023! 안녕하세요, 엔시드입니다. 네. 아, 요즘에 진짜 지금 너무 바쁘죠? 너무 감사하게도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아 멘트 좋은데? 아니 그 저 뭐야 제가 이제 그 무대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NCT 드림이 아니라 뭔가 이제 추인검을 부르던 그런 귀여운 소년들에서 뭔가 더 멋지게 업그레이드해서 강렬한 맛이었던 느껴지는 그런 걸 좀 많이 봤습니다. 마크 씨, 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컴백을 했고요. 드디어 저희 첫 정규로 컴백을 해가지고 굉장히 신나게 재밌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많은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네. 동시에 그렇죠. 다양한 많은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고 지금 채팅창 뭐 엄청 뜨겁죠? 뜨거워요. 진짜. 네, 시성 씨 어때요 지금 분위기? 몇 도입니까 채팅창? 렉이 렉이 심하시다고. 그러니까 렉이. 예, 예. 그 아이디 좀 불러주시면서 인사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많이 계시죠? 근데 너무 훅훅 올라간다. 해외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걸 알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사실 그 이번 노래도 뭐 대박인데 늘 뭐 드리면 대박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멘탈 캠프를 지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뭔가 뭔가 좀 단단해 더 단단해지신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좀 약간 멘탈 조절했어 좀 뿌듯한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사실 조금 더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네. 어떤 여유가? 옛날에는 약간 좀 따라하기 급했는데 요즘에 딱 이제 딱 멘탈 캠프에 들어가고 졸업한 다음에 뭔가 좀 마음 여유가 생기고. 멤버들 확실히 느낍니까? 지성 씨가? 딱히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요. 예, 확실히 그래도 지성 씨도 그러고 제가 이제 멘탈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만나시기 전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뭐 많은 걸 봐가지고 너무 재미있을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 NCT 드림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팀워크 멘탈을 단단하게 하나로 만들어준 우리 소년 멘탈 캠프 해찬 씨 첫 방송이 언제입니까? NCT 드림 편 5월 22일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 웨이브를 통해 첫 공개. 맞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첫 방송이 되고요. 보시기 전에 오늘 아주 살짝만 맛보기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 진짜요? 진영씨 진영씨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실 저는 아 이걸 좀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고편 뜬 걸 잠깐 봤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또 파이 그 파캠에서 우는 그걸 썼구나. 예. 캠프파이어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다고 말씀하셨고 남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네. 아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진솔한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이런 어디에서도 못 듣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우리 그리고 런쥔 씨. 네. 런쥔 씨는 어떤 게 좀 기억나나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심리 테스트를 했던 게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뭔가 그대로 맞추셨고 또 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게.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 기존 예능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우리 멤버들의 어떤 또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만나게 되실 거고요. 그게 또 이 소년 멘탈 캠프가 1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2기 계속해서 또 이어져야 될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땠어요? 제노씨, 저는 어땠어요? 일단 자꾸 저를
유잼 캐릭터로 밀어주셔서 굉장히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네. 한편으론 또 감사하기도 했던 기억이 많이 남네요. 여러분 제노는 더 이상 노잼이 아닙니다. 예스. 아, 제니 yes. 이름을 제유로 바꿔야 돼요. 제 유잼이야. 유잼입니다. 유잼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멘탈 캠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 뭐 우리 재민 씨도 뭐 기억나는 뭐 장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 굽는 게 고기 굽는 먹는 아, 게 맞지. 많이 행복했지. 가장 기억에 남죠. 예, 우리 마크 씨는요? 저는 저희가 눈을 가리고 막 예. 좀비 게임 했었거든요. 아 좀비 게임에 예. 난 그게 뭔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었죠. 네 멤버들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너가 그리고 여러분들 게임. 소지품 검사 아 기대해 주세요. 아, 아, 아 그 가방 빵 터진다. 예 기대해 주세요. 배차 씨는요? 저는 예. 이제 그거 했던 거 그 이 게임 했던 거 아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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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카드 게임 했던 아, 각종 멘탈 게임 아, 아 그런 게 좀 기억이 나 그러네 그러네 몰입해서 할 수 있었던 거 네네네 아무튼 이런 모든 재밌는 장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 저희가 지금 티저 영상이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우와. 그래서 티저 영상을 보고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보여주세요 선서 선서 친구인데 왜 이렇게 안 편해 보여요 처음 돼가지고 멘탈 절전! 아 수고했어 오늘도 멘탈! 멘탈! 아이돌 멘탈 관리의 명가 소년 멘탈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드림 멤버들은 NCT 멤버들은 서로 좀 이렇게 친하지 않아요? 아니 되게 어색해요. 밖에 어색해요. 저희는 촬영 끝나고 인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원하는 딱 그런 조화들이에요. 렛츠 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진짜 어떻게 되는지가 네. 나는 애들 믿어요. 오케이, 믿겨도, 믿겨도. 한 가지 더 하나 봐. 약간 좀 설레는데? 도시의 날씨 좋은 게 더 답답하고 사막처럼 느껴져. 되게 로맨틱한. 되게 로맨틱한 그런 거. 나랑 같이 쓰고 싶은 사람 띠. 아, 이래서 제가 나와. 아 진짜. 잠깐만.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가 더 있어. 스킨티 띠따. 어 여기서 소리 하는데. 어? 오이. 어? 누구야? 아야. 너무 재밌다고 해주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야 뭐야 호모. 눈이 부셔. 궁금하지? 궁금하지? 아 재밌네. 너무 웃겨. 짜릿해요. 던진이 그쵸. 라면 몇 개 끓였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이야. 사랑해. 나 오늘 말 왜 이렇게 많니? 앞쪽에 앞쪽에 뒤쪽에 뒤쪽에 왼쪽에 좌쪽에 우쪽에 왼쪽에 왼쪽에 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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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민 고민하지 마. 역시 마이웨이 씨. 초등학생 때부터 즐겨본 프로그램이 있어요. 생로병사의 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짜지. 어 마이웨이 누구야 이거 너지 나야 이거 너 거야 아니 어 넌 초저녁 되니까 더 마이웨이다 아이 기분이 너무 좋네 너무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어 아 나의 마인드도 믿고 싶어 아 잠깐만 그 콩벌레 아니야 어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설마야 터졌었냐 밥 먹는 것도 미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 지금 미션 있는 거야. 지금 미션 있는 거야. 어? 지금 있어. 진짜 100% 같아요.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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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내가! 가봐! 훨씬! 가자! 렛츠 고! 여러분들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인성의 기본기가 아주 탄탄해. 아, 인성. 잠깐만요. 40대에 일 열심히 하는 대기업. 지금 마크 씨 표정을 잘 봐주셔야 돼요. 재민 씨 표정이 저런 표정 딱 처음 봤는데. 해피동계가 높아서 초콜릿이 줄어들면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이게 드라마니까. 와, 미치겠다. 과연 이름 인정하겠다는 거는. 아, 잠깐만 이제 잡아. 아니 왜? 마크요 말해. 말해. 야, 나 아니라고. 미티겼어요. 진짜 미티겼어요. 어린 나이에 경험이 없으니까 방법을. 엄마 아빠도 엄청 걱정했는데 많이 울었죠, 솔직히.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그냥 가족을 위해서.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콘서트를 하는 저희는 사실 그게 마지막 콘서트죠, 드림으로서.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드림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 여드림 절정파이! 렛츠기릿! 보통은 여러분들 이렇게 티저가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길게 나가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티저가 굉장히 긴 그렇지. 이유는 정말 재밌다는 거예요. 준혁 씨, 촉촉, 크라이 크라이, 예, 런징 크라이 크라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사실 제가 좀 걱정을 좀 했던 게 사실 이제 그 소년 멘탈 캠프 1기가 이제 솔로 가수분들이 오셔가지고 서서히 싹 트는 어떤 그런 그 우정을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드림이들은 일단 너무 친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어떤 재미가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는 순간순간마다 너무 빅재미. 제작진들이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막 날렸어.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많이 터져요. 빅재미가 많이 터진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그 누가 댓글 좀 읽어주세요. 발언들이 어떤지 생방송이니까. 예. 왜요? 지성 씨 왜요? 왜?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뭐요? 내가 읽어줄 거예요, 뭐예요? 볼까? 시진이 멘탈 캠프. 이름도 좀 샤라웃 좀 해주세요. 예, 네, 워낙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웃기나 봐. 지금 너무 렉이 걸려서 지금 시진이 멘탈 캠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지금 시진이 멘탈 지금 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셨는데 아, 예, 진짜 역대 이렇게 많이 예, 접속이 예, 들어왔던 적이 없는데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지금 네. 유튜브 자체가 약간 뭔가 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아, 유튜브 자체에 좀 약간 렉이 있다. 좋습니다. 자, 멤버분들. 그러면 일단 저희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예, 댓글을 지금 읽는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가 팬분들한테 또 대화로, 토크로 많은 또 즐거움을 드려보자고요. 네, 일단 멘탈 캠프에서 혹시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뭐 테스트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 뭔가 저희들이 행동했던 그 하나하나 다 테스트였던 거 그렇죠. 같아요. 선생님들이 대단하셨어요 또. 계속 맞아요. 지켜봤어요. 계속 지켜봤죠. 네, 선생님들이 지켜보시고 또 그 이야기 해주시고. 맞아요. 그죠? 전우 씨는요? 저는 약간 조금씩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선생님. 아, 누군가 이렇게 하면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상하게 보일라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고 근데 네. 결국에는 나중에는 굉장히 신경 안 쓰고 그렇지 맞아 저희끼리 그냥 재밌게 그치, 놀았던 그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약간 신경을 쓰고 네. 있다가 그냥 잊어버리죠. 네 맞아.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 그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 혹시 이제 반대로 좀 힘들었던 점 있습니까 해찬 씨? 뭐 힘들었거나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어려웠던 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음식 고르기. 아 제가 또 이제 그 예, 제가 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맛있게 또 밥을 만드는 그런 미션이 있었는데 아 그때 멤버들 아마 멘탈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힘들었고 태민 씨는요?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마도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죠. 어떤 게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때였어요. 내가 소지품 검사할 때였어요. 소지품 검사. 다행이다. 넌 뭐 없잖아. 상상이 쉽죠. 아, 그렇지. 소지품 검사가 기억에 남는다고 재밌지?
남을 리가 짧고 굵고 굉장히 짧고 굵습니다. 어쨌건 이제 여러분들 참 지호도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다시 또 티저를 보고 생각나는 게 야 진짜 재밌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그때 또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재밌었거든요. 저도 아,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소년 멘탈 캠프 입소 전과 입소 후에 혹시 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런쥔 씨?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예. 네 저희가 이렇게 소년 멘탈 캠프를 한 이유도 우리의 멘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멤버들 멘탈이 사실 약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 원래 강했는데 더 강해졌다. 그렇죠. 나는 그런 얘기죠. 전우 씨는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멘탈이 강해졌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 아, 그거 좋죠. 네,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네. 가장 중요하죠. 우리 마크 씨 같은 경우도 저는 예. 오히려 그 심리 테스트 선생님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저에게 다 선물을 주셨잖아요. 선물 주셨죠. 예. 난 그게 그래도 꽤 받고 난 후가 그러니까 계속 생각나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예. 무슨 선물 주셨지? 그 명언. 명언. 스포 금지. 스포 금지. 아무튼 마지막에 여러분들 뭘 봤습니다. 봤는데 다들 감격했고요. 우리 마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 초반에 이제 가방 검사 때 멘탈이 많이 흔들렸어요. 야, 시작부터 좀 흔들렸어요. 하지만 야, 적응을 하면서 아, 정말 멋지게 멤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혹시 그 소년 멘탈 캠프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몸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재훈 씨? 우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몸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까? 얼마나 재밌었는지. 안녕하세요. 예. 재유. 다시 돌아오는 건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네. 몸으로요. 예. 네. 몸으로요. 그때도 몸으로 많이 표현했잖아요. 춤으로 많이 표현하고. 몸으로 확인할게. 예. 몸으로. 이번 소년 멘탈 캠프 2기 NC 드림과 함께한 2기 어떨지. 예. 야.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재밌었다. 아 이거 진짜 아, 등에서 식은땀 나네. 제가 그 대본에 좀 써 있어가지고 저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러면 아세 하면 저 유세 해주세요. 예. 예, 좋습니다. 소년 멘탈 캠프 어떤 맛이라고요? Hot sauce, keep it deep down.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저희 장치들이 있거든요. Hot sauce. 이거 좀 하나씩. 예. 왜 이렇게 커? 자,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받으세요. 이렇게 큰 거 처음 봐요. 자, 받으세요. 예. 자, 받으시고. 좋습니다. 자, 혜찬 씨 지금 댓글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잘 보인다고 하시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노가 되게 귀엽다고 하시네요. 아, 제노가 귀엽다. 네. 예, 어떤 분이시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름 못 봤습니다. 아, 여기 좋습니다. 아, 팬분들, 예,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NCT 드림과 함께한 소년 멘탈 캠프 중독성 깊은 맛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멤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아,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실까봐 저희가 진실의 손가락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하시면 손가락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진실만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진실의 손가락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CT 드림에서 가장 잘생긴 멤버는 하나, 둘, 셋! 잠깐만 멈춰봐요. 재민 씨 어디 하늘에 누가 있어요? 아 다른 멤버 뭐 다른 분들이 계신가 봐. 어디 있어요? 제일 잘생긴 멤버? 예. 아 솔직히. 아 저건 나다. 솔직히. 저건 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다. 예 나다. 오. 자 그러면 지금 신동 씨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 나도 멤버로 치는 거예요? 네. 아 물론 제가 이제 NCT 분들하고 방송을 많이 하긴 하죠. 예. 아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NCT랑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제가 무슨 NCT한테 약점을 잡힌 게 있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고 NCT랑 특히나 또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동 씨를 저를 가르쳤고 혜찬 씨는 누구? 저 제노. 제노. 그리고 제노 씨는? 재민이요. 재민이. 재민이는 재민이. 제노. 아
그것도 갑자기 바꿨어. 그리고 런쥔 씨는? 아 저는 서로 하기로 했어요. 아 서로 주고받기. 난 솔직히 애매해가지고. 아 뒤집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괜찮아. 자 어떻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다들 그래도 골고루예요. 네, 골고루. 예, 뜻밖의 미남으로 제가 또 이렇게 한 표를 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NCT 드림에서 가장 멘탈이 강한 멤버는 하나, 둘, 셋. 마크가 많이 가네요. 마크 많이 가요. 잠깐만. 자 지금 마크 마크 압도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마크가 지금 잠깐만. 해찬 씨 누구예요? 잠시만요. 헷갈려요. 아 재민이. 아니야. 아 멘탈? 아 재노 씨는 왜 제일 재민 군이에요? 재민이. 아 오히려 해찬이. 마크 형 멘탈. 다들 멘탈 강한데. 이건 모르겠다. 어 진짜 어렵다. 지금 표가 재민이. 마크 씨가 두 표고 재민 씨가 두 표입니다. 해찬 씨는 왜 재민 씨를 골랐어요? 재민이는 멘탈이 강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멘탈을 무너뜨리는 게 많이 없는 느낌이에요. 아 멘탈을 무너뜨리는 게 많이 없다. 그게 네. 강한 거다. 멘탈 자체가 없는 것 같아. 어이. 아 재노 씨가 방금 네. 멘탈 자체가 없다. 네. 그냥 끝판왕이다. 네. 아 그런 얘기고. 자, 얘기를 들은 재민 씨는 마크 씨를 선택했어요. 놀랍네요. 놀랍네요. 멘탈이 없다. 예. 최다 멤버로 지금 지목된 사람이 그럼 누구죠, 지금? 마크 재민인 것 같아요. 아, 마크 재민 씨. 마크 재민 씨입니다. 런쥔 씨는 마크 씨. 예. 마크 멘탈이. 형이 왜냐면 멘탈이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제일 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일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사람이어서 멘탈이 쉽게 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재민 씨 멘탈은 어때요, 런지? 재민이도 멘탈이 좋은데 멘탈이 좀 잘 안 보이는 편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약간 시크릿 멘탈. 네. 시크릿 멘탈. 중간간. 결정적일 때만 한 번씩 딱 등장하는 강한 멘탈. 아, 그런 느낌이죠. 지성 씨 누구 골랐죠? 저는 약간 못 골랐어요. 아 못 골랐어요? 네. 아 고민했다. 너무 진짜 어려워가지고. 어, 어렵다. 어려운 것도 패스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캠프에서 뭔가 새로운데? 아하. 이 친구 뭔가 낯선데? 이런 친구 우와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좀 낯설거나 새로웠다 네. 하는 멤버 있으면 하나 둘 셋 이건 없는데? 진짜 이건 아 해찬 본인에게 한 표 제노에게 한 표 예 그리고 지금 지성 씨는 런쥔 아 재민 씨 손가락이 아 그새 손가락이 이렇게 됩니다 야 그 손가락 앞뒤 이렇게 네. 예 아, 너무 웃기네요 아 최고단 얘기죠 네, 예 최고 자 멘탈 캠프 최고 지금 그러면은 우리 그 제노 씨는 왜 해찬 씨를 그러니까 아 이건 좀 스포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 선생님들이 와서 해주신 말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오 이건 좀 새롭다 했던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 뭔가 새로운 게 많았다. 해찬 씨. 해찬 씨는 왜 또 본인을 골랐어요? 사실 이제 제 3자의 입장으로서 제가 다른 멤버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제 3자 입장으로 저를 못 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 3자가 얘기해 주는 저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았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런 시간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해찬 씨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겠다.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새로운 모습을 좀 많이 발견했다. 맞아요, 네. 라는 그런 의미죠. 다른 멤버분들도 다 본인을 고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럼 지성 씨는요 왜요? 저는 런쥔이 형 골랐습니다. 런쥔 씨 왜? 그때 파이어 캠프에서 캠프 파이어. 아. 파이어 캠프. 제노 그걸 또 옆에서 지적을 해. 아 웃긴데? 우리는 그냥 보통 넘어가거든요. 파이어 캠프도 웃기니까. 그렇죠. 어쩐지 말했다가 너무 아, 전달됐으면 된 거예요. 화이어 캠프. 전달됐어. 어쨌든 런쥔이 형 골랐던 이유가 네. 그 캠프파이어에서 네, 캠프파이어에서 오빠 울었던 그 아 어제 티니가 나왔으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이야기들이 그때 이야기도 그렇고 뭔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네. 박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를 딱 듣고 아 진짜 약간 신기하다 새롭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죠 아마 그러네 이번 그 캠프 때 다들 멤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쵸. 나한테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있었네 그쵸.
그쵸. 하고 나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네.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자, 캠프 이후에 어쩐지 좀 변한 것 같다. 와 어렵다 이게. 캠프 이후에요? 캠프 이후에 그래서 좀 뭔가 멘탈 케어받고 좀 뭔가 변했네 라고 할 수 있는 친구. 하나 둘 셋! 이거 확실하게 없어요 진짜. 아! 지성 두 표. 본인 한 표? 아 그럼 지성이. 해찬에게 한 표. 아 그래 지성이. 지성이다. 해찬 씨. 네. 네 우리 지성 씨는 왜요? 사실 지성이가 변했다기보다는 뭔가 좀 더 자기 세계가 만들어진 느낌. 아 자기 세계 만들어졌다. 네. 그렇죠. 맞아요. 거기 있어요. 지성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확실히 좀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유가 생겼어요? 네. 예전보다? 네. 확실히. 뭔가 옛날에는 뭔가 좀 급했다면 지금 약간 심적으로 좀 약간 좀 이런 느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신감이 좀 더 많이 붙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 우리 지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멘탈 캠프에서 특히나 이제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네. 예, 정말 많은 그런 관심을 또 가지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듯이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재밌어요. 그런 그 시간들을 또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NCT 드림과 함께한 소년 멘탈 캠프에 대해서 살짝 아주 살짝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말로는 이게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방송이 나오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Yes. 예, 어쨌건 저희는 지금 이제 네. 티저니까. 네. 예, 아마 정말 방송 나오시면 정말 새로운 매력들 아마 많이 보시고 또 기뻐해 주실 거라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을 한번 그래도 좀 보고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좀 한 몇 개만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아니면 우리 작가님이 댓글 같은 거 보고 우리 팬분들 질문 중에서 몇 개 좀 뽑아주세요. 예, 누가 하나 좀 읽어봐 주세요. 네.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런진, 아 손가락을 저한테 주세요. 런진 손가락. 천사야. 아, 런진 천사야. 역시 사람은 두 개를 부러뜨린 아, 손가락도 너무 기대돼. 아, 뭐가 기대돼요? 아, 금형이 너무 기대된다. 이게 무서운데?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해. 런진. 아, 손가락을 그저 부러뜨린 것 같은데. 소세지인데? 댓글 보고 아이디 좀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뭐 이렇게 어디 더 볼까요? 자, 아 너무 빠른데? 제노도 울었나요? 제노는 울었죠. 울었죠. 제노는 웃었습니다. 웃겼죠. 여러분 혹시 모릅니다. 지켜봐주세요. 아 저도 댓글을 좀 못 보겠어요.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가지고 야 이게 엄청나네. 아 저기 캠프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예 저기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저기 뭐 시청자분께서 예 비빔밥. 비빔밥. 기억에 남지. 뭔가 더 맛있었어요. 뭔가 더 맛있었다. 야 이거 여기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참치성. 아 괜찮습니다. 아 뭐. 네.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도 이 팬분들은 보실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요. 진짜 봐야죠. 예. 그 비빔밥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빔밥 정말 그 대단했어요. 저도 소름 돋을 정도로. 와 얘네 미쳤다. 약간 이런 느낌. 그 비빔밥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아, 집중해서 좀 봐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저는 딱 하나 떠오르는 게, 그, 심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쫙 보고, 그 심리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을 듣고 그걸 토대로 한 번 더 보면 뭔가 좀 다른 관점이 보이지 않을까. 심리 선생님의 또 이야기들을 듣고 한 번 더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이 이게 그 어쨌건 업로드가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웨이브에 오셔가지고 계속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냥 그 데이터가 녹아들 때까지 계속 계속 보는 거예요. 맞아요. 웨이브 계속 웨이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보셔가지고 진짜 한번 방송 시작하는 날 네. 그냥 상위권에다가 그냥 딴 사람들이 뭔 일이래 할 정도로 웨이브를 폭발 한번 시킵시다, 여러분들. 예, 예 그럼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재밌으니까. 아, 푸코님도 울었어요라고 했는데 아니, 전 웃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저 티저에 우리 지성 씨 눈물 흘리자고 한 거, 그거 늦춰 간 거 저예요. 계획된 썸네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방을 보셔야 돼요. 예,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그 드림이들하고 이번에 그 방송을 또 같이 하면서 역시나 참
아, 재밌다. 아 그리고 좀 뭔가 훈훈하다. 아 그리고 참 큰 형으로서 또 동생들 이렇게 아기자기한 모습 또 이렇게 보면서 좀 흐뭇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말로만 뭐 멘탈이 강해졌네 하지 말고 뭔가 좀 보여주는 시간을 느껴보고 싶은데.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잠깐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고도의 심리전과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게임입니다. 바로 지는 가위바위보. 지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멘탈 상태를 한번 체크해본다고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두 명씩 1라운드를 가고요. 거기서 이긴 세 명이 한 번에 승부를 가릴게요. 근데 이긴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소년 멘탈 캠프가 방송되는 웨이브. 그 웨이브 방송을 마음껏 시청할 수 있는 이용권을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예, 우리 저기 그럼 마크 씨하고 런진 씨. 네. 진행 가위바위보. 오케이. 예, 오케이. 그러면 저야 이기는 거죠? 저야 이깁니다. 근데 이거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내가 뭐 낼지. 아, 그렇지. 아, 제노. 와, 똑똑. 와, 똑똑해요. 내가 너가 지금 내려고 하는 거 낼게. 그럼 내가 가위를 낼게. 형 우리 머리 좋은 편 아니잖아. 그래. 우리 머리 쓰지 말자. 그런 거 하지 말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둘이 비슷해요. 아, 머리 쓰지 말자. 진짜 머리 썼어. 머리 썼어. 그러면은 좀 유리해요. 이번에는 뭐 낼 거야? 형이 주먹을 내. 그러면 나는 가위를 낼게. 알겠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둘이 머리 와 진이었는데 은근 엄청 썼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오케이 마크 씨 이겼지. 네, 마크 씨 이겼고요. 아, 자 이렇게 해서 마크 씨 결승에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재민 씨하고 제노 씨. 난 가위바위보 중에 아무거나 낼게. 그럼 나는 바위 가위보 중에 아무거나 낼게.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싸. 제노 승. 오케이 좋습니다. 지는 쪽 이기니까요. 자 우리 두 분. 예. 지성 씨하고. 아, 아. 뭐 낼 거야? 나? 형이 되는 거 낼 거야. 뭐라고? 형이 되는 거 낼 거야. 아, 바위 낼게. 알았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채 씨가 이겼습니다. 졌으니까요. 좋잖아. 어떻게 심리로 형을 이기냐고. 어, 지성 씨 당황하는 게 너무 웃긴데요. 아, 아깝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결승전 바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세 명이서 이제 다 같이 가위바위보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세 명. 이것도 지는 게 그건가? 예,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서로 좀 탐색도 좀 하고, 예, 뭐 이야기도 좀 나누세요. 예. 예. 너 뭐 낼 건데? 주먹. 형은? 나는 주먹.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아, 비겼어 아직. 예, 어. 근데 얘는 왜 얘기 안 해? 너 뭐 낼 거야? 나? 가위. 가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형 뭐 낼 거야? 졌지. 나는 가위. 가위? 어. 아 근데 형이 아까 이거 자 진짜 결승전입니다 이제 이 상품권을 갖고 싶어 했단 말이야. 아. 근데 내가 져서 그걸 내가 갖고 와서 애교 한번 봐야겠지? 그치 뭐 낼 거야? 좋아 가위 가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이겼어요. 우와. 자 해찬스 우리 해찬 씨에게 웨이브 상품권 10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못...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해찬 씨 웨이브 상품권 아, 감사합니다. 재미의 파도를 친다 웨이브. 마크 오구. 갖고 싶어? 마크 갖고 내가 싶어요? 내가 다 줄게. 갖고 싶어? 어? 갖고 싶어? 솔직하게 하자. 갖고 싶어?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봐. 아 지금은 우선 그냥 주세요 해봐. 주세요. 귀엽게. 주세요. 귀엽게. 귀엽게라고 얘기하십니다. 귀엽게 주세요. 예, 고객분께서 귀엽게 부탁한다고. 예. 아, 여기서 멘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 필요한데. 귀엽게 주세요. 섹시하게 주세요. 박력 있게 주세요. 카리스마 있게. 이 정도면 저라. 주세요. 어, 근데 저희가 양도가 안 돼요. 그니까요. 예.
아, 저희가 할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가 안 돼요. 어쨌건 우레타 씨 덕분에 마크 씨의 색다른 모습 많이 봤습니다. 이 멤버들끼리도 서로 멘탈 훈련들을 많이 하시네요. 네, 어,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저기 댓글을 좀 볼까요? 볼까요? 네. 예. 일단 볼까요? 크크크크크 푸하항씨 아이디. 예. DX님 이게 뭔 게임이야? 사실 백지훈 씨 오 재밌어요. 게임 이렇게 안 냈으면 이기는 거예요. 예. 아 지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서 보니까 너무 안 내면 진 거니까. 너무 웃겼어. 안 냈으면 됐네. 아, 그러네. 와 지금 여러분들 점심 시간인데 벌써 2만 6천 분이 들어오셨구나. 와 대단하네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마침 또 식사하시면서 예,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죠? 꿀잼이에요. 예. 예 우리 런쥔 씨 뭐. 네. 보이는 댓글 있으면 좀 읽어주세요. 아 개웃겨. 면지님께서 예예예. 예. 진짜 그냥 보이는 그대로였어. 크크크크 예. 오 크크크크 진짜 이해찬 너무 웃겨. 귀여워 양도 마크 포기해. 아 우리 마크 포기해? 나 한 장만 줘. 한 나 한 장만 줘. 리아님께서 나 한 장만 줘라고. 근데 이거 예. 6월 30일까지네요. 언제까지요? 6월 30일. 괜찮죠.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상품권은 이제 나눔이죠. 네, 어,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어, 마크 씨한테 주지 않겠다. 네. 자 좋습니다. 근데요 아직 웨이브 이용권 상품권이 10장이 더 남아있어요. 오 마이 갓. 10장이 더 남아있어요. 마크 씨 이번에 노리면 될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순발력에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두 분씩 좀 짝을 지어주세요. 나 지성이. 어 그냥 바로 만진 대로 할까요? 어,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자 커플이 지금 완성이 됐죠? 소년하고 어? 이번 게임은 소년 멘탈 캠프 2행시입니다. 2행시. 오. 2행시. 키워드 그 세 장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쪽이 이제 소년 네. 멘탈 캠프잖아요. 하지. 2행시를 가장 잘한 팀에게 웨이브 상품권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세요. 자, 소년 멘탈 캠프 팀장입니다. 근데 이게 그 한 글자씩 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분담을 하는 거예요. 아, 형. 그러면 어. 이게 네. 쭉 이어져야 되냐면 두 명만 이어지면 되고 두 명만 이어지면 형이 내가 소화할까? 아니죠. 한 명씩 이렇게 차라리 한 단어씩 잘라가지고 연어. 그렇게 해주시면 아,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난 뭐 사실 딱. 나는 던져주고 형이 터뜨려야 되고 사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소년 멘탈 캠프 어? 과연 어떤 팀이 가장 그럴싸한 행시를 하게 될지 여러분들 잠깐 그 이행시 회의하시는 동안 이제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엔드림 최고 NRC 반갑습니다. 에베베 해찬 애교하십시오. 그리고 어 김삼식 씨 마크 귀여워. 귀여워가 많네요. 귀여워 많고 뭐하지? 귀여워. 아 안 보인다. 야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맨. 예 유림 씨 재민이 용한 감사합니다. 어 박재민 씨 런쥔아 귀여워. 맨 소리다. 예. 탈골. 아 지윤 씨 김치찌개 사건 나오나요? 맞아요. 웃기. 그리고 나는 재민이 너무 귀엽다. 다 귀엽다. 어, 해찬아 감기 걸렸죠? 해피 유미. 해찬이 감기 안 걸렸죠? 안 걸렸죠요? 자 그리고 예. 좋아 됐어. 예. 어, 외국에 계신 분 젠 씨 마키 소 큐트 예. 그렇죠. 어, 좋습니다. 유진서 씨, 이해찬 천재입. 지성 보라색 머리가 너무 좋아. 푸푸판 씨. 반갑고요. 예. 아, 진짜 어렵다. 유진리아, 시실리아 씨가 이 글을 읽으시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건강을 오케이. 돌보고 많이 먹고 잘 쉬세요. 예. 자, 여러분들 됐습니까? 네, 저희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 어쨌건 그 웨이브 상품권 10장이 걸려 있으니까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앞에 운을 띄울게요. 네. 딱딱딱딱 네. 갑시다. 예. 아 싫어 내가 연하를. 아 형이 싫어. 아 싫어 내가 연하를. 형이 좋아하고. 아 싫어. 가장 잘한 팀을 이제 여러분들 멘탈 조깅 아,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채팅창도 보면서 아, 여러분들 반응 보면서 하죠. 네네. 예 좋습니다. 이게 뭐 목숨이 걸리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예 그냥 갑니다. 갑니다. 소.
소주 한잔 할래? 소주 한잔 할래? 아야야야 와 이거 야, 약간 이거, 뭐 따라붙는 소주 한잔 할래? 소년! 아 연말에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 연말에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어 소년? 소주 한잔 할래 연말에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이어가야 돼요. 자 는! 명예? 어 맨솔의 담은? 맨솔의 담은? 어? 맨솔의 담은? 로션? 예. 탈골에 좋습니다. 탈골에 좋습니다. 아 웃겠다. 아 재밌다. 자 잠깐만요. 지금까지 제가 한 게 뭐냐면 소주 한잔 할래? 그다음에 연말에나 시간이 될 거야. 연말에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소주 한잔 하려면 연말에나 시간이 될 거예요. 저 NCT 굉장히 그 NCT 드림이들의 그 바쁨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맨솔의 담은 어디 있어? 어 맨솔의 담을 찾고요. 그다음에 탈골에 좋대. 아까 맞는 말이죠. 네. 아플 때 맨솔의 담 들어서 말하면 좋잖아요. 화하니. 자 과연 저 지금 궁지에 몰린 작품이 어떻게 캠프로 마무리를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자 캠. Can we be? 응? 뭐라고요? 이게 예. 그냥 바로 해도 돼요? 어 캠. 지금 완전 끊겼어요. 괜찮아 그냥 그러니까 하자고. 그냥 안 띄워주시고 센스 있게 바로 했었어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운 안 띄우고 잠깐 하고 대사처럼 한번 가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오케이 네. 오케이 알았죠? 소부터 시작합시다. 네. 자 시작. 소주. 집중.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처음부터 하면 되는 거죠? 예. 네. 아 이거 진짜 말하기 어렵다. 소주 한 잔 해요. 아, 연말에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맨솔의 담은 탈골에 좋습니다. Can we be friends? 오.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됩니다. 자 지금 댓글 한번 볼까요? 아 지금 맨솔의 담 너무 웃긴데 지금 아. 아 나 이거 진짜 말하기 어렵다. 예.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예 좋습니다. 아직. 예. 아직은 예 아직 지금 채팅창 안 올라오고 있죠. 아 딜레이가 조금 있죠. 좋습니다. 아 맨솔의 담은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맨솔의 담 찾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 역시 스포츠맨들한테 필요한 그 뭐야 크림이죠. 그죠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네. 다들 뭐 센스가 장난 아니라고. 예? 그죠? 다들 센스가 장난 아니라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아 데프콘 최고라고 하십니다. 아직 여러분들 놀래기 일러요. 그 본방 보세요. 저 진짜 잘해요.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텐션이 진짜 너무 대단한 거 그죠 그죠. 아 그때 NCT랑 내가 잘 맞잖아. 근데 진짜 yes. 잘 맞긴 해요 진짜. 네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하면 제가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텐션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본방 재밌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지금 뭐 민심이 어때요? 예. 근데 지금 다들 지금 너무 잘해가지고 어때요 지금? 맨솔의 담이에요? 아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 민심은 너무 재밌는데 출발이 좋았다. 그래서 우리 소주 팀에게. 아이. 아~ 자 소주팀이 맨솔의 담을 이겼습니다. 선물로 웨이브 이용권 1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주 된다 했지. 아 나 무서웠어 솔직히. 자 소주팀. 오 잠깐만 그럼 20장인데? 여러분들 지금 중국어였지. 여러분 지금 20장이에요 우리 소주팀. 자 그러면 아까 그 지능가위바위보 우승했던 우리 혜찬 씨 그리고 이번에 또 이행시 우승한 우리 소주팀. 아, 이 이용권을 그럼 어떻게 쓰실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게 너무 네.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저랑 지성이 한 장씩만 갖고 네네. 나머지는 우리 멤버들? 팬분들께 예예예. 예. 네. 아, 팬분들한테 맞아요. 아, 근데 30까지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이게 우리 마크 형이 또 갖고 싶어 해서 이따가 딜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니면 웨이브로 삼행시 시켜서 어? 웨이브 삼행시 괜찮다. 괜찮다. 어떻게? 마크 씨 웨이브 삼행시 돼요? 웨이브 삼행시 재밌으면은 몇 장 주세요. 형이 원하는 만큼 주고 오케이. 웨이브 재미없으면 그 바로 컷. 오케이. 오케이 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웨이브 웨이 이. 아 잠깐만 미안해. 자 다시 해야 돼요. 아 오케이. 아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럼 네, 생방이니까요. 예. 왜 이래? 왜 이래? 이 이동혁
오. 그 패스? 캣! 바로 캣! 캣! 어렵겠죠? 팬분들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저도 양심이 있다 보니까 예, 예. 이걸 통과시킬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20장에서 여러분들 한 장씩 갖고 나머지를 팬분들한테 드린다 하셨으니까 저희가 우리 멤버분들 따로 뒤에서 네. 이용권 마크 씨한테 마크 씨나 네. 다른 분들 필요하시면 한 두 장 정도씩 괜찮아요. 네, 아침에 이렇게 또 샵 갔다 왔는데 두 장 정도. 예, 그래서 네.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이제 그 웨이브 전도사가 할 수 있게 예, 이렇게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웨이브 초창기 멤버입니다. 아. 웨이브 시작했을 때부터 바로 가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주셔도 돼요. 주변에 많이 알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팬분들한테 좀 드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아무래도 이 웨이브 유튜브 채널 이벤트를 통해서 웨이브 이용권을 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금요일 차터가 공개되는 오전 11시에 웨이브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이벤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안내...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거. 자, 여러분들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번 주 금요일 웨이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아,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돼서 소년 멘탈 캠프 라이브 방송 라방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씩 좀 인사를 드릴까요? 괜찮지? 예. 저희 7드림이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아쉽게도 철러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네. 저희 6명이서라도 우리 데프콘 형과 진짜 재밌게 놀다 왔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노는 마음으로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지성 씨. 사실 진짜 전혀 방송이라는 느낌 전혀 안 드실 거예요. 사실 정말 진짜 저희 이제 6명이서 또는 이제 그 7명에서 철로의 그 간판이랑 같이 정말 재밌게 촬영했으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금요일 오전 11시. 아주 좋아. 드립니다. 아주 좋아요. 야, 재유잼, 재유잼. 아, 그리고 일단 철러가 이거 굉장히 같이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그래, 저희도 많이 아쉬워. 진짜 아쉬워.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저희 NCT 드림의 새로운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고 금요일 11시 꼭 본방사수. 오케이 해주세요. 좋습니다. 아, 좋아. 재민 씨 얘기 다 끝났어요? 네. 아이 좋아. 야야야. 야. 왜 그러세요? 야, 런쥔 씨. 아, 네. 진짜 넘어갔네. 네. 재민 씨 빨리 얘기해 봐요. 아, 일단 이렇게 소년 멘탈 캠프에서 정말 신나게 놀다 갔거든요. 저의 이 16차원적인 모습을 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다가 아마도 배꼽이 가출하실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런쥔 씨.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고편을 살짝 봤었는데도 그 예고편 좀 긴 예고편인데도 그 안에 되게 많은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촬영했을 때 그 작은 추억들이 다 떠오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찍었으니까 여러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세요. 네. 그리고 또 마크 씨. 네, 그리고 이게 11시 오전이죠. 오전이잖아요. 네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금요일 오전 시간을 웃음으로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본방사수. 아, 본방사수 여러분들 기대 많이 되시죠? 아, 진짜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네, 저 너무 재밌을 겁니다. 댓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보면 야, 저기 외국 그 팬분들도 댓글 많이 나와요. 귀여워. 란쪼 씨 귀엽다고 하신 거. 예, 그다음에 아, 너무 많이 올라와요. 예, 좋습니다. 못 읽겠어요. 뭐 와. 데프콘 애교하십시오. 애교하십시오. 아, 주로 애교를 좋아하시네 다들. 예, 웨이브 꼭 많이 봐주세요. 자, 그리고 네, 웨이브는 국물이지. 예, 젠부샤스님. 예, 그리고 다들 예, 홍보도 잘한다고. 팀 멤버들 홍보도 잘한다고. 너무 잘생겼다고 상은 씨 고맙습니다. 다들 잘생겼죠. 그럼요. 옆에서 보면 더 잘생겼어요. 이 친구들. 예. 오늘을 잊지 마. 학교예요. 공부해야죠. 예, 학교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너무 신난다고. 예. 아,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소년 멘탈 캠프 2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우신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진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뭐랄까 좀 감동도 있고 예, 웃음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이 소년 멘탈 캠프 2기 NCT 드림과 함께 했던 2기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시고 저희가 또 많이 정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보시고 아마 빵빵 터지실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NCT 드림과 함께하는 소년 멘탈 캠프 이번 주 금요일 5월 21일 오전 11시에 웨이브에서 첫 방송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멘탈 인사하고 끝내보도록 할까요? 오늘 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방사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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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소년 멘탈 캠프!